최근에는 계속 고민 달리기들 분갈이를 하다가 이렇게 오늘은 에보니 감은 손톱을 들이우고 있는 에보니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화분 약간 길이가 있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에보니는 붉은 입장을 약간 검붉은 입장을 하고 있는 에보니는 이 화분에 약간 작품 같은 서인경 화분이에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미리 털어주었고요. 자, 식재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같은 이름의 모양이 조금 다른 다육이 까만 손톱을 들이우고 있는 에보니와 검붉은 손톱을 들이우고 있는 에보니 두 아이를 목이 긴 서인경 화분에 심어주었답니다. 요즘에는 창다육도 종류가 엄청 많아지고 또 가격도 착해져서 우리 다육맘님들 창다육 키우시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멋진 창들, 또 예쁜 국민다육들 키우시면서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창다육 에보니 분갈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